안녕하세요. 아리키친의 아리입니다. 오늘은 홍대에 있는 당날다에서 디지털 소주TV와 함께합니다. 여기는 밀리터리를 테마로 한 실제 군용품들이 인테리어 장식으로 되어 있고 또 당요리 또한 굉장히 유명한데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북한에 군복무를 한 실제 탈북 여성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경험한 이야기도 듣고 남북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홍대에서 진짜 유명한 치킨집인데요. 순살이 아니라 뼈 있는 닭을 갖고 와서 뼈를 다 발라내서 닭다리살만 이렇게 쓴대요. 아, 진짜요? 전 돼지도 잘 잡아요. 그래서 닭 같은 거는 너무 쉽게 잡아가지고. 아, 진짜요? 오, 근데 맛있겠다. 네, 진짜 맛있겠다. 치즈 좋아하세요? 북한에서는 치즈라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아, 정말요? 네, 아마 그것도 고장마다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사는 데는 백두산 밑이 돼가지고 거기는 감자하고 옥수수만 나오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치즈라는 말도 여기 와서 중국에서도 못 들어봤고 여기 와서 생소한 거예요. 근데 입대기는 괜찮더라고요. 처먹어 맛있죠, 치즈? 이게 괜찮더라고요, 입대기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뭘까 모르겠는데 물통 같기도 하고 물이 담겨 있거든요. 물이 담겨 있으니까 분명하게 한국에서는 이게 물통일 것이고 뭐 수통일 것 같아요. 근데 네네. 북한에서는 군인들이 이제 전시 때 그다음에 강행군 때 뭐 이런 군인들이 쓰는 밥통이에요, 이게. 아, 철밥통. 전 처음에 이게 들어왔을 때 어머? 저 북한에 군대 밥통인데 왜 이게 물 담아서 들어오냐고. 이게 뭔지 알아요? 아니요. 이거 만화에서는 많이 봤어요. 전 직접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그 북한에 탈북 군복무가 있으신 탈북 여성으로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은 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이제 그 군사복무 9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또 병사 생활 한 1년을 하고 나머진 장교 생활을 했었거든요. 정훈 장교를 하다가 제대돼서 한국으로 말하면 구청 공무원 같은 자리에서 일을 조금 하다가 탈북을 했고 2007년도에 탈북을 했어요. 이름은 연정실이고요. 저는 군사복무는 한 7년을 했어요. 네. 계급은 혹시? 부서대장. 부서대장이라면 상사? 그러면 혹시 군복무는 어떠셨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는 좀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네, 제대돼서 생활이 더 힘들었지 군대 때는 별로 너무 보람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어떤 점이 보람이 있으셨어요? 우선 첫째로 제가 남보다 좀 성격 자체가 좀 이렇게 막 우울하지 않고 좀 쾌활하고 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격을 하고 총을 쏘고 훈련하고 이러고 그러는 그게 네, 적성에 많이 맞았나 봐요. 군복무가 힘들었어요. 사실 일단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내가 돈 있어야 모든 걸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훈 장교 하면서 월급이 제 월급이 한국 돈으로 한 2천 원 정도? 2천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 당시 쌀 1kg에 한 3천 원 정도 했는데 가닥치도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돈에 대한 뭐 개념도 없고 그래서 밥도 이제 밥공기에다 주면은 꽁꽁 누르면 세 숟가락 정도. 그러면 영양실조 같은 거 걸리지 않나요? 엄청나죠. 영양실조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식생활, 뭐 급여, 훈련, 그리고 심지어 입는 피복들까지. 구분대에 이제 딱 배치돼서 들어가는 순간에 세군복이잖아요, 신병들은. 이 신병들 세군복을 구대원, 말하자면 군사복무를 이미 한 사람들 군복을 벗겨가지고 자기가 입던 허름한 군복을 주는 거예요. 막 그 딱 들어간 순간부터 내가 여기에 이러자고 왔냐, 이제부터 내가 고생길이 열렸구나, 이런 심리적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저는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쵸? 응, 너무 맛있어요. 먹고 나면 뒤끝이 되게 달콤해요. 맞아요, 맞아요. 맵지도 않고 또 맛 홀릭에 빠져가지고 저희 또 초점을 잃어버리네. 남한에서는
그 남자들은 꼭 2년을 복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는 아니에요. 혹시 북한은 어떤지, 그리고 뭐 의무 복무 기간 같은 게 있는지. 남자들은 이제 11년을 해야 되고 의무제예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리고 여자들은 자원제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한 6년 정도 군사복무를 하면 돼요. 6년이요? 네. 그래도 남자들보다는 반은 적잖아요. 놀래죠. 저희들이 군사복무할 때까지는 여자는 7년, 남자는 10년, 그다음 좀 더 지나서 12년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여자들은 의무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스스로가 지원해서 가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여성들이나? 북한에는 유일당 딱 하나잖아. 우리나라는 참 무슨 당이 많더라고요. 빨간 당도 있고 초록 당도 있고 뭐 파란 당도 있고 굉장히 무슨 당이 많잖아요. 북한은 조선 노동당이라고 딱 유일하게 당이 하나예요. 그 당에 입당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그 당에 왜 입당을 하려고 하냐? 안 하고 안 가면 되지 않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입당을 해야지만이 내 출세가 보장이 돼요. 그래서 입당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군대예요. 제가 입대를 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간부하기 위해서. 남자를 이기려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군대 갔었거든요. 그런데 북한 말에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여자는 머리는 길지만 짧은 남자의 머리 생각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자면 머리카락은 아무리 길어도 남자들의 수준이나 남자들의 힘 뭐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가게 된 게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굳이 군대를, 왜 여자가 군대를 가겠냐. 대학교를 가서 네가 하고 싶어하는 유치원 교사나 아니면 이민학교,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 되지 않겠냐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니다, 나도 여성 간부를 하겠다. 군대 생활을 하면 우선 첫째로 뭐 먹는 것도 식이주도 불리고, 네, 그다음에 또 우선 첫째로 입는 것도 뭐 속옷부터 구두까지 다 내주잖아요. 그런 근심 걱정이 없이 또 부모들한테도 부담을 덜 주고 자기 본인도 뭐 덜 그렇게 부담을 갖고 이러니까 아마 군대 뭐든 나가려고 하죠. 제가 봤던 최근 기사 중에서 군복무를 한 여성이 성폭행, 강간을 당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혹시 그런 군복무를 하시면서 그런 소식을 들으셨다든지 그런 게 있으신지? 그런 거야 많죠. 제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피복을 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군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복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양식 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뭐 잠깐 창고에 좀 오라, 뭐 피복 뭐 주겠다, 뭐 좋은 거를 주겠다고 가서는 조금 좀 계급이 있으면 뭐 자리를 같이 하고 이런 건 뭐 너무 일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직접 폭행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입대를 해서 딱 열병식 쪽에 가다 보니까 갔는데 막 초창기 영양실조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몸무게가 37kg였으니까 161에 제 키가 161에 37kg였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군의 소장이 남자였어요. 그분은 나이가 한 45세 정도가 됐었어요. 45살 정도 되고 저는 18살밖에 안 됐던 거죠. 근데 강간을 하려고 저한테, 입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다 외부 병원에 보내요. 근데 저는 그냥 몸이 성성하잖아요. 그냥 영양실조 살짝 왔다 할 뿐이지. 근데 다 나가라고 해놓고 저만 있으라는 거예요. 상담을 해야 된다고. 근데 저보고 다짜고짜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벗어야 되냐고, 네 몸 신체가 어느 만큼 지금 영양실조하는지 상태를 보고 너도 보장돼, 보장조라고. 영양실조 온 사람들은 보장조에 보내주면 밥이랑 좀 잘 먹어요. 거기에다 보내야 될지는 네 몸을 벗어봐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이거 벗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군이 소장인데 뭐 소장 동신데 감히 그러겠냐. 아예 성폭행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죠. 그래서 팬티랑 브래지어랑 다 벗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 벗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더니 저한테 막 달려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러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뭐 작은 천막 안에서 소리 지르면 다 들리니까 저한테 그러더니 입을 막더니 저를 막 구타를 하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귓뺨을 때렸는데 잘못 때려가지고 이쪽 귀를 때렸는데 이쪽에서 출혈한 거예요. 피가 탁 터져 나온 거예요. 너무 맞아가지고 그때 막 앞니도 다 흔들거리고 막 온몸이 그 피가 나오니까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이렇게 석원만 입은 차림에 제가 막 기어서 막 나갔어요. 그러니까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들여오더라고요. 이렇게 나가면 내가 뭐가 되겠냐고. 제대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한테 막 옷을 입으라고 막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고 그 안에서 대신에 너 이거 말하지 말라. 내가 때린 거 너 말하게 되면 너도 제대다. 그리고 너한테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다. 말을 안 하면 너는 내가 이 군의소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밥도 너는 남보다 좀 더 잘 주고 잠도 편하게 자게 해주고 너를 많이 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럼 너 오늘 저녁까지 생각을 해라. 그래서 생각을 하고 아무데도 전 신고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오직 저 하나만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결국엔 10년 넘은 후에야 고발을 하게 되네요. 전 처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죠. 뭐. 제가 다 화나네요, 진짜. 그 사람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통일이 된다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제가 당했던 고통 뭐 10배는 주지 못해도 그냥 저도 똑같이 오른쪽 귓뺨을 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 입당을 하려고 해도 그 위에 있는 간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 너희 부대에서 글을 좀 중대해서 잘 쓰는 아이를 좀 보내라. 때는 북한은 컴퓨터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다 수필로 모든 걸 작성을 해요. 특히나 군부대는 예를 들면 은경이가 글 잘 쓰지 걔를 좀 보내라. 이뻐요. 그러면 안 보내면은 계속 내리까이지 저희가 힘들거든요. 찾죠. 제가 은경아 간부부에서 너를 찾는데 와서 글을 써달라네. 어쩔래. 그러면 이 아이는 벌써 알아들어요. 입당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구나. 너 아무래도 너 갔다 오면은 조금 입당하는 길이 빨라지겠지. 대놓고 여기까지는 얘기를 해요. 그럼 할 수 없이 걔는 가면 그 사람들의 간부들의 노리개 정도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그렇게 자기 몸을 바치고라도 입당을 할 수 있는. 거의 군대 나갈 때도 여자들은 또 피임을 막 다 하고 가요. 거의. 그 아이는 배가 불려면 시집갈 기회는 놓쳐버리잖아요. 정말 어쩌면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 갈 때 다 거의 아이들한테 피임을 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피임을 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보내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피임을 해서 보낸다는 게 어떤 건가요? 북한은 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한국에 보면은 산부인과에서 해주는 피임이 있잖아요. 북한에는 콘돔이 없어요. 여자들이 성악대가 심해요, 북한이. 그러면 무조건 여성들이 다 주의를 해야 되는 거군요. 내가 내 몸을 지켜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그 남자한테서 몸을 이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배가 나오잖아요. 임신이 돼서 생활제대 돼요. 그런데 그 남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뭐라고 욕하냐면요. 저거는 지 몸 하나 건사를 못해가지고 배가 나와서 저러고 쫓겨간다고 이러고 욕을 해요. 실제 잘못한 놈은 남자인데 이놈인데 제대돼서 가는 여자를 욕하는 거죠. 그럼 아이를 낳아야 되나요? 낙태를? 많죠. 낙태 시술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전쟁 문제 때문에 한반도가 좀 많이 어지러운 상태잖아요. 김정은 관련해서 어떻게 그 한반도가 다뤄야 될지 문제를. 이거를 방송에서 괜히 트럼프 지지자들이 보면 저를 막 욕하지 않을까요? 하지 마세요. 저는 트럼프가 그 막 북한을 너무 무자비하게 막 응징해버리겠다, 막 전쟁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쟁은 일으킬 것 같진 않지만 또 모르죠. 저는 왠지 김정은이도 김정은이지만 트럼프가 너무 위험한 전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무서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전쟁을 바라진 않고 이 사람을 다루는 데는 끊임없는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전쟁은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너무 싫어요. 전쟁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 자체가 지금 김정은은 전 진짜 뭘 몰라요. 김정은은 군대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도 더 몰라요. 뭐 조선노동당 뭐 몇 차 대회 하는 거랑 봤어요. 그 사진을 보면 거기 다 이렇게 약하게 고약이 온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못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 왜 치킨집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잖아. 그쵸. 제가 못 먹어본 건가요? 아니요. 진짜 맛있어요. 순살이랑 확실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궁금한 것도 많았는데 맛있는 것도 같이 드시고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전 이야기로 전해드릴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Thank you for watching, and a big thank you to Dak Narda for letting us shoot at their restaurant. Also, be sure to check out Ari's YouTube channel called Ari Kitchen, as well as our previous video, North Koreans Try American Barbecue.